자,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꾸며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속초에만 8만 3천여 팬클럽이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그 가운데 대표는 우리 시장님께서 사랑하시겠죠. 네, 속초의 아들, 우리 속초의 홍보대사입니다. 아마 고향 무대라서 더 특별한 감정이 들 것 같은데요.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 부자입니다. 네, 트롯 야생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야생마처럼 무대를 휩쓰는 명품마 가수 진승태님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신승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설악문화재 오늘 폐막식에 왔는데요. 제가 어릴 때 설악문화재를 놀러만 다녔지 이렇게 또 무대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가수로 오늘 왔습니다. 너무 감회가 새롭고 우리 시장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다 계시네. 안녕하세요. 아니 그리고 굉장히 오늘 저 분홍색 물결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찬스님들 안녕하세요. 저도 오늘 분홍색 옷 입고 왔잖아요. 아까 입고 올라올 거 그랬네. 아 오늘 너무 기분 좋고요. 첫 번째 노래는요, 사랑뿔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제 노래예요. 여러분 이거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뿔. 너무 좋아요. 자, 사랑뿔. 사랑뿔.
네. 이걸 좀 띄워주세요.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. 사랑불을 좀 띄워주세요.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사랑불이라는 제 노래였습니다. 자, 다음 노래는요. 또 제 노래입니다.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. 이번 앨범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 작사 작곡 곡입니다. 속초항 뱃머리라는 제가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속초항 뱃머리 들려드릴게요. 박수! 저를 바라보셔가지고 속초항 뱃머리라는 제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저도 사랑합니다. 예. 속초항 뱃머리라는 제 신곡이었습니다. 어때요? 괜찮나요? 제가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나요? 예 괜찮죠? 속초시에서 좀 띄워주세요. 우리 속초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고 여기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죠? 예 그럼 막 틀어주시고 가게에서 쉴 때도 없이 막 밤에도 트시고 낮에도 트시고 속초항 뱃머리 속초항 뱃머리가 또 노래가 잘 돼야지 또 시승태가 또 잘 되고 그러면 또 홍보 대사로서 또 속초시가 또 발전이 되고 더 잘 되고 그러는 거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? 맞으면 박수! 감사합니다. 예, 신승태 화이팅! 아, 감사합니다.
우리 재민이 할머니 오셨네. 예, 안녕하세요. 아, 다음 곡은요. 제 그 이번 앨범 중에 타이틀곡입니다. 오늘 조금 이렇게 우리 속초 사랑문화제에 와가지고 분위기 있는 가을밤이 오는데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나 뭘 해볼까 해가지고 제 타이틀곡 갖고 왔습니다. 그대라는 꽃이라는 노래인데요.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인생길을 걸어온 우리 부모님들, 우리 엄마들, 우리 아빠들, 그것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. 지는 꽃이 아니다. 다시 한번 피어날 거다. 그대라는 꽃은 여러분들은 꽃입니다. 다시 한번 피어날 겁니다. 그대라는 꽃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. 잠깐 내려놓을게요.
분위기였어요. 아, 여러분, 그대라는 꽃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괜찮았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언제나 다시 한번 피어날 겁니다. 지금 피어 계신 분들 또 피어날 거고요.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시고요. 또 행복하세요. 아시겠어요? 네. 제가 너무 깔아트려 놓은 거 아니죠? 분위기를.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죄인이 된 것 같으니까 앵콜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노래를 하고 와야 되겠죠? 네. 자, 그럼 신나는 거 할 테니까. 근데 여기 막 일어나서 춤추면 안 되는구나. 좀 분위기, 그죠? 안타깝네. 괜찮아요? 그럼 일어나서 춤추세요. 앵콜 할 테니까. 제가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또 우리 또 트위스트 메들리 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, 비비세요! 비빌 거예요! 약속해요! 비빌 사람만 소리 질러보세요. 오, 다 비빌 거죠? 오케이. 자, 비빌게요. 가겠습니다. 트위스트 메들리. 박수! 비벼!
청초시 화이팅이고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또 행복하시고요. 신승태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